음악 주세요. 와 진짜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GQ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오태식의 MC 모델 노마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해볼 거는 바로 소니에서 새로운 헤드폰이 나왔어요. 1000X라는 모델의 4세대 제품인데 8월 13일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짜잔!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미래적인 느낌의 헤드폰이었어요. 엄청난 기능들이 있으니까 언박싱을 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언박싱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헤드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또 이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왜냐면 안에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케이스가 굉장히 고급져요. 열어보면은 안에 본체인 헤드폰이 있고 와이어도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거, 이 친구는 이 두 개의 연결을 해야 되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한 배려인 거죠,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는. 그리고 안에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USB-C 타입입니다.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이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요. 아, 그리고 요번에 이 이어패드가 좀 더 커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썼을 때 귀에 안착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압박하는 것도 그 전 세대보다는 덜 심해졌다고 합니다. 운동할 때도 써보고 했는데 굉장히 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요번에 나온 색깔은 이 플래티넘 실버 색깔이랑 블랙 색깔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거는 플래티넘 실버 색깔입니다. 디자인이 이뻐요, 진짜. 소니만 로고가 박혀 있고 정말 심플한 헤드폰의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HD 노이즈 캔슬링 프로세서 QN1이 들어가 있어서 노이즈 캔슬링이 3세대보다 훨씬 좋아졌다. 그리고 진짜 이거 신기했던 거, 이 개인 최적화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환경에 맞게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여기에 커스텀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최적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헤드폰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안쪽에도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센서가 들어있고 바깥쪽에도 들어있어서 중역대나 고음역대 노이즈 캔슬링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실험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서 큰 음악을 틀어놓고 폰을 쓴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노이즈 캔슬링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전원 버튼 눌러주시고 파워 온, 음악 주세요. 와 진짜 신기하다. 노이즈 캔슬링에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커스텀 버튼을 누르면은 그 전이랑 그 후랑 달라요. 내가 지금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좀 더 노이즈 캔슬링을 최적화 시킬 수 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음악이 들린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는 진짜 안 들렸어요. 확실히 다릅니다. 믿으십시오. 기능,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스마트 토크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을 하면은 내 음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음악을 일시 정지시켜 준 다음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그가 다섯 개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들여보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쏴준다고 해요. 정말 평상시에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스마트 토크 기능이 요번에 4세대에서 탑재됐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진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말을 하면은 일시정지가 됩니다. 이 DSE Extreme 이 기능은 여기에 엣지 AI라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엣지 AI가 분석을 해서 좀 더 본 음악에 가깝게 업스케일링을 해준다고 합니다. 처음에 꼭 들어가셔서 이거는 켜주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블루투스 시스템은 온칩이라는 녀석이 탑재가 되어서 향상되었다고 해요. 동시에 두 개 장치에 연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핸드폰도 같이 연결을 시켜놓고 두 가지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쪽 면이 터치 스크린이어서 제어를 할 수 있는데 두 번 터치를 하면은 음악을 재생을 하고 끄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음악이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기면은 뒤쪽으로 넘어가고 위로 올리면은 음량이 커지고 밑으로 내리면은 음량이 작아지고 이 기능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아요. 이 기능도 있다. 음악을 틀어놓고 헤드폰을 벗어서 놓으면 일시정지가 돼요. 다시 쓰면 음악이 다시 플레이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헤드폰을 사시면 어플리케이션을 꼭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길 권장을 드릴게요. 헤드폰의 사양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완충을 하시게 되면은 30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구글 어시스턴트가 지원이 돼서 구글 패스트 페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헤드폰을 분실했을 경우에 언제 어디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간이 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가격은 45만 9천 원인데 정말 좋으니까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착용해보시고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태식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안녕!